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오늘도 내 종목이, 대장주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명전기가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러면서 물론 뭐 재룡전기도 따라가고, 가온전선도 대한전선도, 대원전선은 좀 쉬죠. 계속 전기전선 관련주들에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 붙이면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한전선은 물론 뭐 이런 테마성 이슈가 붙지는 않아요. 테마성 이슈가 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한전선이 오늘 이슈 나온 거 보면은 하나솔루션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MOU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 쪽은 신재생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뭐 괜찮은 그런 회사죠. 보시면 양산은 이런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에 사용되는 절연제를 뭐 공동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이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슬슬 친환경 쪽으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기전선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순환매는 계속 돌아갑니다만, 실제로 뭐 이렇게 시장에서 엄청 이슈화되는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냉정히. 그래서 계속 전기전선 관련주들에서 돈 붙이면서 순환매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늘도 여전히 똑같아요. 수급적인 상황이.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코스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다만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우량, 초대형주인 종목들에만 계속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때문에, 뭐가 빨리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냉정함을 좀 찾아야 됩니다. 냉정함을 좀 찾아야 돼요. 그 냉정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냉정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에 계속 기웃기웃 왔다 갔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묵직하게 내가, 좋은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가야지, 잦은 들락날락 매수매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전선은 연말부터 있을 이슈가 그나마 좀 다행이죠. 좀 멀리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 요렇게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까지도 오늘 소화를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개인들은 당연히 뭐 매도가 나갈 확률이 높겠죠? 현재 장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 이 수급 주체에 같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확실히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3차 파동에서 되돌림 파동이 2만 원을 뚫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1차적인 파동의 마무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전기전선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도 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다와 같은 전망치,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와준다면 대한전선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형제TV 주도주체 오늘도 저희는 수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설픈 종목 여기저기 들락날락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뢰가 많아요.
지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꼭 하셔야 되고, 선택과 집중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리고 수익을 더 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공대TV 주도주 체험을 통해서 같이 이런 결과물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우리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